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학으로 사계외국어를 터득한 남자 존박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관심은 있으나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조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어 공부를 주저하는 어른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친 댁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죠. Mom,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Of course. My name is Julia. I am 71 years old. I am John's mother. Okay. And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I have studied English for 8 years. Okay, and then how old were you when you started studying English? I was 63 years old. Wow, Mom, I think your English is really good. Thank you. 엄마, 그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줄래요? 책하고 같이. Yes. 처음에 어떤 책으로 공부했는데요? 처음에 이게 먼저 했다. 아, 포닉스. 포닉스? 하고 나서 파닉스 이거 먼저 하고 예 처음에 공부할 때 엄청 열심히 했네. 이봐. 와, 전부 다 적어보고 처음에는 이거 먼저 하고 예. 처음에 봐라. 글씨가 엉망이다. 처음에는 처음에 필적도 엉망이다. 필적 이봐. 필적이 엉망이다. 아, 요것도 이제 빠닉스 이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걸로 공부 빠닉스. 이것도 엄청 열심히 했네. 이거 열심히 했다. 무식하게 열심히 했다. 단어도 무식하게 외웠고 막 그래 해놨나요. 최근에 공부하는 책이 이거야. 영어해 무작정 따라하기. 이게 최근에 공부하는 책이군요. 자, 복수. 너 고구마야 돼. You have to come. You have to come. 아유, 잘하네요. 내일 사무실로 좀 와. Come to my office tomorrow. 와우. Come and see me anytime. Come and see me anytime. 언제든지 날 보러 와. 와우. 군장 우리 아들한테 하는 소리다. 네. Come and see me. Come and see me anytime. 처음 생각하면 요즘 웬만한 작은 이 문장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우, 대단하시네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63세 되셨던 해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는 간단한 영어를 알아들으시고요. 간단한 영어 문장도 문법에 맞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배우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냥 놀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뭐 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런 이제 시간도 보내고 그러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머니가 공부하셨던 책들과 그 연습장들을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 공부를 왜 시작을 하셨는지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영어를 하고 또 제 친동생도 영어를 잘하고 또 재수 씨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영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 혼자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소외되는 것이 본인은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 때문에 어머니께서 소외되는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소한 뭐 모티베이션도 외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외계어처럼 보였던 그런 영어 간판들이 이제 아는 글자로 다가왔을 때는 어떤 희열 같은 것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어를 배우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캡처한 그런 글들입니다.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사의 시작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2 외국어를 배우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캐나다 토론토의 요크 대학의 연구진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있는 450명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환자들 중에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한 개의 언어만 구사하는 분들보다 4년 늦게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을 받았고 또한 그 증상도 5년 늦게 발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 Alzheimer's and Foreign Language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기사들과 연구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의 언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두뇌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내용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두뇌가 활성화되고 또한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 젊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케이스를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외국어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존박의 독학 외국어 채널과 함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저의 올라와 있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새로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